국유재산,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말하죠. 그 중엔 건물, 토지, 주식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특히 땅, 국유지는 국유재산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보통 행정상의 이유로 땅이 필요할 때 새로 사들이고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토지라면 적절한 가격에 팔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여건에 따라 7, 80년대 재정이 부족할 때는 국유지를 주로 파는 기조였고 90년대부터 나라 형편이 좋아지면서 땅을 더 사들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1조 원가량의 국유지가 팔렸고 이 수입은 일반 재산 운용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아쉽게도 국유재산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없을 뿐더러 같은 땅이어도 거래 시점에 따라 가격이 너무 달라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KDI는 12년에 걸친 자료 750만 건을 분석해서 국유지가 민간에 비해 적절하게 팔렸는지 살펴봤습니다. 분석해보니 국유지가 민간 대비 최소 18%, 최대 23%까지도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국유지를 주로 경매나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보다는 상대를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매각 가격을 살펴보았더니 수의계약으로 팔았던 경우 민간에서의 거래보다 더 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국유부동산 수의계약의 비중이 연평균 97%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개별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많은 데 기인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유지를 이미 점유하고 있거나 근방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 국가에 매도를 청구할 때 이에 응해서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사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속도가 빨라 향후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국유 부동산은 매입하고 필요성이 낮은 유휴 국유지는 팔아서 국유재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유지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의 매각의 예외 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유 부동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독일이나 영국처럼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